설명 드릴게요. 현대에서도 현재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뭐, 직접 PDA 측, 예, 원한대로 그렇게 쉽게 뭐 카톡방으로 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카톡방에 뭐 익명방, 뭐, 그 방에서 투표해가지고, 과반수에 따라 이 내용도 현대에서 발언한 적도 없고요. 다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말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었고, 현대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입주 지정에도 정확하게 내줄 수 없답니다. 이유는 아직 인용인지 기각인지 결정도 안 났고 지금 당장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 방금 뻥수처럼 조합장님께서 카톡에 입주 지정이 늘 발표한다고 올리셨고 입주가 최대 물리적으로 최대는 아니고 입주가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동안도 계속 거짓말 해왔으니까 거짓말 해왔죠. 그냥 본인들 말해놓고 4월 26일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4월 10일 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그게 가는 거예요. 그냥 또 2주 잡아놓고 2주 후에는 또 어떤 말 할지 모르겠어요. 현대 건설에서는 아직 입주 지정에 할 생각이 없다? 네, 할 수가 없대요 지금. 할 수가 없다? 네. 판단이 아직 인용인지 기각일지도 나오지도 않았고 저 결과가 어떻게 또 나올지도 모르고, 이거 현대에서도 현재 뭐 이런 저희 이제 아까 지주택 선양꾼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대도 저희 쪽에도 지금 그러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다 소장님 말씀하셨고, 예,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현대에서 더 조합원들도 좀 깨닫고 하려고 뭐 등본이 뭐니 이런 것들도 더 강력하게 넣는, 예,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조합원들이 좀 이것 좀 인지해서 일어나라고 생각 좀 하라고. 우리같이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저쪽 방에 인지를 안 하니까 안 그 내용을 연대보증이니 뭐니까 다 넣은 거예요. 좀 제발 현실 좀 파악 좀 하시라고. 현대에서 하는 이야기야. 그럼 저희가 연대보증을, 예, 넣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장에서. 연대보증인 거죠? 1대1. 네, 연대보증. 연대보증. 전체적으로 연대보증. 네. 하고 어떤 요리 여러 거. 그러니까, 1000명이, 1400명 중에서 800명은 연대보증 해가지고 금액을 냈어요. 600명을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재원 확보가 안 되니, 그래. 그 800명이 600명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어저께 그 확약서 내용이 대주단하고도 협의가 된 건가요? 저 내용. 어떤 그 확약서 안에 그 뭐 선순위 이거는, 네, 현대 일단 현대 입장입니다. 현대. 네. 그럼 아이 대주단하고도 협상은 안 된 거네요? 뭐 아마 현대 입장이면 대주단하고도 될 거예요. 네, 될 건데 일단 그 현대 지금 이 확약서에는 현대 공사비 재원만 들어가 있잖아요. 네. 미담대나 이런 거 빠져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건 또 별도로 되고. 그러니까 미분양 담보대출을 뭐 받아올지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만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5월 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5월 말까지, 6월 말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5월 말까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말해도 공사비. 근데 이제 5월 말까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5월 말까지 이제 일반 분양이든 뭐든 그게 지금 안 되면 그 비용도 다 내야 돼요. 근데 그게 현대 공사비 제외하고 PF만 해도 2,000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담보도 연장이 안 되는데 PF 대출은 연장이 되나요? 안 되죠.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알겠죠. 아까 뭐 이게 다 왔을 텐데 아까 오늘 17일 2시 12분이다. 네. 그러면 현대는 이렇게 이제 확약서에 대한 거 재원 확보는. 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중앙은행 현대건설에서는 담보신탁, 네, 개인 연대보증, 네, 근저당, 네, 다 이걸 받아주면 입주를 시키겠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네. 이렇게 조합집행부와 협의해서 해당 확약서를 전달했다 이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금일 중에 신조합에서 조합원님들께서 확약서를 전달한다고 하시니 자세한 내용은, 네, 확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놓은, 네, 거야. 누가 물어봤냐? 네. 우리 한 어떤 누군지를 모르는 조합원이, 저희 조합원들은 1대1 보증 해관 적도 없고, 네, 동의한 적도 없다. 네. 15일 누구 마음대로 이런 집행부랑 협의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적법한, 네, 절차도 없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조합원들은 보증 자체 및 협의에 동의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눈에 피눈물 나기 전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십시오. 하니까 현대에서 이렇게 답변을, 네, 했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여기서 지금 기다려보고 저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는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고 그 내용이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와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발언권을 얻더라도 듣기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자 하였으나 현대에서는 너무 이렇게
지금 현대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일단 다섯 명만 들어가지고 내용을 나눴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현대에서도 정확하게 조합원 전체한테 안내 문자를 정확하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아까 같이 들어가신 조합원 한 분이 법률방에서 지금 이 특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조차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반대 의견 내면은 한 20, 30명에서 집단으로 해서 왜 반대 의견 내냐 하고 1대1로 네. 아, 그렇군요. 네. 뭐, 네, 무기명이 아닌 그 뭐지 기명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언권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현대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대에서도 시간을 좀 두고 어쨌든 저희가 아직 기각인지 인용인지 안 나왔으니까 이걸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총회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총회는 지금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요. 예. 지금은 원래는 해야 되는데 지금 신집행부에서는 총회하기가 부담스러우니 예. 총회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일단 안 해도 되는데 만일 이 저기 법률방에 사는 것처럼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총회를 현대에서도 총회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또 나온 게 현대건설에서 그 변호사를 배제하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거는 혹시 물어보셨나요? 네, 그 내용도 맞습니다. 그 내용 맞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대형으로 담보 신청 이런 건 전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 이제 전세세입자나 월세세입자를 맡고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제가 발언하는 게 제가 은행권이 아니니까 사람마다 다 신용마다 케이스바이스 케이스라서 지금 뭐 충당인데 연비보증을 해야 된다. 네. 촉진이 됐다, 이게. 네. 촉진이다. 네. 그럼요. 담보 신탁이랑 연비보증이랑 카드가. 야, 그것은 현대의 법률을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인용일지 기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가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현대에는 공사비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총회를 안 하려고 하죠. 이거는 현대한테 따질 게 아니라 이 조합원들이 뭉쳐갖고 신집행부한테 따져야지 현대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똑같이. 그럼 가처분 인용되면 또 그 상황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겠죠. 네. 인용이 된다면 전 조합에서 실행한 미담되든 뭐든 그런 걸로 총회를 적법하게 걸쳐서 가야 돼. 그리고 그 뭐냐 담보 식당에서 그 조합원 잘 몰라요. 그 네. 어떻게 하든 네. 뭐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뭐 제가 그거를 은행권이 아니니까 잘 뭐라고 풀어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가지고 돈 제대로 못 갚으면 그냥 이민으로 처분시킨다는 거예요. 국내하든 뭐라든 그동안 냈던 돈을 사용받을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자기들이 투자한 돈들이 좋아 우리가 1억씩 떼어놨잖아. 예를 들어 저희가 내야 될 돈이 예를 들어 뭐 3억이에요.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미담들 인지 뭐든 다 해가지고 내야 될 돈 3억인데 들어간 돈이 뭐 1억 있어요? 아파트가 5억에 팔렸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거는 들어오겠죠. 근데 현재 사안이 되고